안녕하세요. 쥬리의 마인크래프트 쥬리입니다. 이 장치는 호프 카운트기입니다. 호프의 아이템을 넣는 개수에 따라서 시간을 카운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프 타이머는 캐나다인 이소가 만든 장치인데, 만드는 방법은 호프 간에 이렇게 마주보게 설치하고 레드스톤 비교기를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여기 아이템을 넣게 되면 호프 간에 아이템이 전송되는데, 전송되면서 이 호프에 아이템이 들어올 때마다 레드스톤 비교기가 신호를 신호를 보내겠죠? 밖으로. 이 호프 간에 아이템을 전송하는 시간은 0.4초입니다. 이 호프로 아이템이 전송되는 시간이 아이템 하나가 전송되는 시간이 0.4초인데, 이 호프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0.4초죠. 그래서 합쳐서 이 비교기가 신호를 신호가 켜질 때마다 0.8초가 걸립니다. 합쳐서. 그래서 0.8초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레드스톤 가루를 설치하고 피스톤을 설치하면 신호 0.8초마다 피스톤을 밀게 됩니다. 사이에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해서 아이템이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걸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아이템이 하나만 왔다 갔다 전송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이 아이템이 여기에 다찰 때까지 이 레드스톤 블록이 여기 호프에 파워를 보내서 아이템이 다찰 때까지 이쪽으로 전송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템은 이쪽으로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템을 넣는 수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 타이머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0.4초니까 이 호프에서 이 호프로 전송되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전송되는 시간이 0.8초죠. 그래서 4초가 되게 하려면 0.4 곱하기 아이템 10개, 아이템 개수죠. 10개. 10개를 하면 4초가 되는데, 이 호프로 전송될 때까지 시간이 4초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8초가 되겠죠. 그래서 10개를 넣지 않고 5개만 넣으면 4초가 됩니다. 그리고 5개가 4초니까 50개를 넣으면 40초가 되겠죠. 그리고 40초의 반은 25개니까, 40초의 반은 20개고, 25개가 40초가 되겠죠. 20초가 되겠죠. 그래서 25개 더하기 50개를 하면 60초가 됩니다. 1분이죠. 그래서 75개를 넣게 되면 1분마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0.4 곱하기 아이템 개수를
해서 반으로 아이템을 나눠서 넣으면 예, 그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터기는 이게 단안정 회로를 예, 이 카운터기 타이머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일단 시끄러우니까 좀 꺼두해서. 여기에 파워를 주게 되면 예, 여기에 아이템이 이쪽으로 전송되지 않겠죠? 그럼 타이머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안정 회로인데 모노 스테이블 서킷이죠? 네, 여기에 이 단안정 회로의 신호를 예, 이 호프에 연결해 줍니다. 레드스톤 가루로. 그럼 이 레드스톤이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 파워를 이 호프 이 라인의 호프가 지금 파워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아이템을 하나를 넣으면 아이템이 전송되지 않고 예, 여기에 멈춰 있게 되겠죠. 그런데 단안정 회로에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아이템이 신호가 짧게 끊어져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0.4초 만에 예, 여기로 전송되겠죠. 그리고 신호가 다시 켜지니까 예, 여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전송되는 겁니다. 한 칸마다. 이렇게 해서 카운터기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 1틱 딜레이를 줘야지. 여기에 아이템이 다 전송되게 되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호프를 이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 또 아이템을 넣는 수에 따라서 예, 타이머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되죠. 이런 타이머랑 카운터기는 복잡한 회로를 만들지 않고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호프 카운터기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끝.